한밤중 한적한 편의점에 들어온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들. 계산되어라. 역시나 이들은 강도였죠. 잠시만요.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하지만 강도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 클리셰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전 돈이 있을까요? 전... 야, 너 뭐하냐? 역시나 강도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죠. 감독의 여친 전종서를 닮은 그녀의 이름은 장옥주. 전직 경호원 출신으로 해외에서 용병 활동을 할 정도로 실력자입니다. 여기까지 개선 좀 해주시겠어요? 와, 개멋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발레리나, 주민 시작합니다. 뭐 용병이나 킬러라면 시크함과 외로움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야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인 발레리나 미니의 전화. 자고 있었어? 너무 오랜만에 전화했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그녀. 내가 그동안 일이 좀 있었어. 전화 속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 반가운 마음에 술 몇 병 사들고 미니의 집을 찾았는데 짧은 메시지 한 장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끈 미니. 이걸로 주시겠어요? 민트 초코야? 네. 외로운 주인공답게 본인을 위한 케이크를 사려다가 에? 대박! 오늘이 너 생일이야? 우연히 만난 생일. 중학교 동창 미니입니다. 무슨 일해? 나는 해외 업체에서 일하는데 VIP들 경호도 하고 경비도 서고 보디가드 킬러 이런 건가? 아니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너는? 나 발레 발레리나야. 쪽지에 쓰여진 누군가의 아이디로 보이는 셰프 최 천사. 초밥집이 비트코인으로만 거래를 한다고? 간장이 몇 개 필요하냐는 질문을 보니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문을 완료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셰프 최. 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언젠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다. 근데 그날 딱 너 만나고 사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처음으로 느꼈어. 미친년. 죽긴 왜 죽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씨, 너 대답 안 하네. 미니의 전화로 걸려온 한 남자의 목소리. 셰프 최인 것 같습니다. 네, 잠수교로 나와. 새벽 2시에 시장이 열릴 거니까. 잠수교에서 초밥 시장이 열린다고? 너 이번에도 안 나오면 그땐 네 친구 구먹어. 네 가족까지 연다 끊어줄 테니까. 초밥을 사서 전부 버리고 간장만 챙겨가는 걸 보니 이 새끼 약쟁이가 분명하네요. 와, 그 도끼인데. 그야 나쁜 짓을 할 거잖아. 언젠가 나쁜 짓 할 때 그때 만났던 덴버 같은 남자의 뒤를 쫓아 도착한 곳은 숲속의 대저택. 와, 씨, 집도 차도 몸도 미쳤는데. 이 바닥에서 최프로라고 불리우는 셰프 최. 대체 미니와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저런 개시새끼 또 저지랄 하고 있네. 다음날 람보르기니를 타고 집 밖으로 나가는 남자를 확인하고 집에 잠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는데 이게 웬... 보기만 해도 아플 것 같은 장난감들과 뭔가 수상한 USB. USB에 담긴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판매책의 변태 성욕자인 최프로. 옥주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낚시로 하자. 내일 어차피 금요일인데. 최프로의 통화를 도청해서 그가 여자를 낚으러 가는 클럽 헤븐을 향합니다. 저기 진짜 오랜만이다. 역시나 옥주의 얼굴을 보고
먼저 접근을 시도한 최프로 바로 모텔을 향합니다. 방 하나 드려요? 복덕구 특실로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 발목에 저거 전자발찌 아니야? 술 마실까? 최프로 역시 그냥 변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새끼 입주댁 머리를 찢어버리고 마무리하려는 순간 역시나 모텔 직원들도 모두 한통속이었죠. 갑자기 나타나 옥주를 돕는 요고생. 가까스로 최프로의 람보르기니를 타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야, 이제 뭐 얼굴 좀 남자다워지겠다. 내가 너한테 기집애 관리나라고 했지. 누가 물뽕 팔면서 이상한 야동이나 만들려고 했니? 그 여자애는 3일 안에 데리고 와. 할 수 있지?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걔는 우리 노예라고 불러요. 너네 반 친구들한테 영상 다 뿌릴까? 전 국민이 너 알아볼 수 있게 해줘. 여고생 역시 미니처럼 채프로의 노예였습니다. 언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잘 기도했어요. 죽여줘 싹다. 입도 찢어지고 친구인 사장한테 깨지고 람보르기니까지 잃어버린 최프로 역시 빡치는 건 마찬가지. 내가 진짜 소식 듣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스스로 약사라 칭하며 약을 제조해 공급하는 명식을 찾아갑니다. 꼭 그렇게 직접 하셔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내 얼굴이라 내 람보르기니를 가져갔어요. 한편 옥주는 총을 구하기 위해 전 직장 상사인 윤주 누나를 찾아갑니다. 장비가 좀 필요해요. 합법 아니고 불법으로. 달콤한 인생이 생각나는 불법 총기 밀매 현장. 너니? 네? 물건 산다고 혼내가 너냐고. 아. 어르신이 소일거리 삼아 하는 총기 거래인지라 말짱한 총이 없습니다. 그럼 장전도 안 되는데요? 장전이 안 되는 총이 어디 있어? 아, 이거 빠가 됐네. 아유, 골. 야, 용도가 뭐니? 그냥 사냥 비슷한 거야. 와, 그래도 죽이는 장비 하나는 득템했네요. 어때? 죽이지? 잠깐 혼자 놔두고 편의점을 다녀왔는데 사라진 여고생. 최프로와 명식이 먼저 선수 쳤습니다. 다시 최프로의 소나기에 들어오게 된 여고생. 넌 내가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진짜 특별 대우를 해줬는데. 뒤돌아서 벽 잡고 서 있어. 옥주는 이제 친구의 복수를 하고 여고생을 구해내기 위해 혼자 적진으로 향합니다. 네가 걔구나. 고생 많았나 보네. 야, 일로 와 앉아. 내가 너한테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 이충현 감독의 잔혹하고 아름답고 무자비한 개쩌는 복수극 발레리나입니다. 이충현 감독과 그의 연인 전종서 배우가 콜 이후 다시 뭉쳤습니다. 감독은 콜 촬영 당시 전종서 배우가 필름 누아르에도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옥주 역에 전종서 배우밖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네요. 간만에 지리는 액션 누아르를 볼 수 있어서 짜릿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